자, 그러면 이어서요. 하드웨어 기술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우선은 2번에서는 기억 장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테고요. 기억 장치는요, 크게 앞에서 제가 하드웨어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격 장치와 보조격 장치로 나눠집니다. 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렇게 팔도 달려 있고 왠지 눈사람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CPU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CPU하고 요 사이에 이제 오늘 또 나오게 될 텐데, 예, 기억 장치가 또 하나 있어요. 혹이 하나 달려 있는 거야. 보통 남자들 이거 뭐라 그러죠? 복숭아표가 아니지 뭐지 이거? 성대. 예? 요거 이제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격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격 장치. 뭐 하드디스크 말고 DVD나 CD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플래시 메모리, US 메모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인풋 장치, 아웃풋 장치 이렇게 달려 있다. 그리고 뭐 배꼽도 달려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고추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추. 예? 전 남자니까 고추 이렇게. 아, 갑자기 이상해지나요, 분위기가?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격 장치의 대표적인 것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롬이라는 애와 램이라는 애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롬은요, 리드 온리예요. 읽을 수만 있는 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얘는요, 랜덤 액세스. 어느 순간에든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액세스하는 게 랜덤 액세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사용 용도가 다른데요. 자, 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여러분들 컴퓨터 딱 키시면은요, 무슨 뭐 하얀 화면이나 아니면은 까만 화면에 뭐 숫자가 막 올라가잖아요. 메모리 테스트 아니면은 무슨 뭐 장치를 확인했다라고 하얀 화면이 하얀 글씨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도 프로그램인데요. 걔를 보통 우리 뭐라고 하냐면 CMOS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CMO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게가 바로 롬 바이오스예요. 롬. 뭐 다른 말로 바이오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CMOS, 바이오스 같은 말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같은 말은 아닙니다만 그냥 같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CMOS 소자에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고 CMOS가 바로 결국은 롬이다. 결국은 뭐 세계가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거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뭐 전자공학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바로 롬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컴퓨터를 전원을 차단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지워지지 않는 게 바로 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컴퓨터가 구동이 된 후부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팅이라고 이야기하죠. 컴퓨터 키는 걸 부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 부트 스트랩이에요. 여러분들 스트랩이 뭐예요? 손잡이죠. 그래서 이게 부트 스트랩, 부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미국 애들은 부츠를 신잖아요. 그 부츠에 보면은 부츠 신을 때 손잡이가 있어요. 땡기는 손잡이. 걔를 부트 스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부츠를 신는 거. 그 단계를 우리가 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웃겨 그지?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은 뭐 그렇지만 처음 아시는 분들은 내가 맨날 부팅 한다는 하는데 부팅이 뭔지 몰랐던 분들은 지금 아시면 되겠죠? 이 부팅한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 보조격 장치에 있는 뭐 윈도우즈 8이라든지 요즘에 뭐 윈도우 8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윈도우 8이 하드디스크에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해요? 예, 주격 장치로 읽어와서 우리가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맨 머신 인터페이스를 완성하는 그지? 맨 머신 인터페이스가 뭐였어?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대화 나누는 거죠. 그걸 도와주는 게 결국은 뭐야? 윈도우즈 8, 윈도우즈 7 같은 운영체제. 스마트폰으로 보면 안드로이드, iOS, 뭐 이런 애들. 뭐 블랙베리도 있고, 심비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건 또 뒤에 우리 3과목에 또 나올 거예요. 운영체제에 대한 거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주격장치, 이 램이라는 애는 어때요? 여러분들, 윈도우가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빡 꺼버리면,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작업했던 거다 날아가죠? 왜? 이 램에 들어있던 거거든. 램은 어때요? 전원을 차단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 또다 정리해드리겠지만 얘는 휘발성 메모리예요.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얘는 비휘발성 메모리예요. 됐죠? 자, 크게 롬하고 램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기타 메모리에 들어가서는 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걔네들에서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 롬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읽을 수만 있습니다. 기억된 내용은 전원이 끊어져도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이에요. 그리고 종류가 쭉 나옵니다. 이 종류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마스크 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공장에서 만들 때 아예 그냥 안에다 프로그램을 넣고 덮어버린 거예요. 마스크가 뭐예요? 여러분들 겨울에 마스크 쓰잖아. 덮어버린 거예요. 어? 아, 뭐 얘는 변경이 안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피롬이라는 게 있어요. 피로 프로그래머블 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 공시디 아시죠? 공시디 보시면 어때요? 한번 기록하고 변경이 안 되죠. 얘가 바로 피롬이에요. 롬을 만들어 나오는데 비어 있어요. 대신에 롬 라이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롬 라이터에 꽂고 거기에다 롬을 굽는 거예요. 굽고 나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그 뒤에는 걔네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울 수가 없는 게 바로 피롬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피롬이라는 애가 나와요. 얘는 뭐예요? 이레이저블이에요.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롬이 되는 거죠. 요즘에 대부분 컴퓨터에는 이 바로 이피롬이 달려 있어요. 시모스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쓰겠죠. 그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여기에서 이제 그 이피롬에서 하나 더 진보된 게 바로 뭐냐면 프레시 메모리거든요. 프레시 메모리에서 하나 더된게 이제 낸드 메모리예요. 낸드 플래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달려 있는 메모리가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그래서 내 거는 뭐 8기가짜리야. 혹은 내 거는 뭐 16기가짜리야. 내 거는 뭐 32기가짜리야. 그래서 요즘엔 뭐 거의 다 32기가나 16기가 정도로 나오잖아요. 이 용량이 바로 이 낸드 플래시 용량이라고. 얘는 어떻습니까? 지웠다 썼다가 가능해요. 그지? 우리 동영상 받을 수 있고요. 앱도 깔 수가 있어요. 다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요, 근데?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설치해놨는데, 배터리 빼면 다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롬에 해당합니다. 아셨죠? 얘를 보통 뭐라고 한다고? 크게 얘기해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낸드 플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요거의 기술도 점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뭐 낸드 플래시 안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갤럭시 뭐 S4 이 정도까지 예. 이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랜드를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딱 보시면 이제 이피롬 같은 경우는 지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도 또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UV 이피롬이라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이피롬이라는 애가 있어요. UV 이피롬은요, 얘는 자외선으로 지우게 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칩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강의하면, 이 강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이 뭐 길어지니까, 싫어하잖아, 이제, 잡설하는 거. 근데 뭐 예제로 좋기는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롬이. 예, 근데, 이 UV 피롬은 이 가운데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가 있고요. 여기 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판 같은 거 보면, 은색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글씨가 막써 있어. 그래서 걔를 딱 띄면, 안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UV 피롬이야. 그 스티커를 떼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걸 모를 때 중학교 시절에 이걸 떼어가지고 당시에 기계를 한번 망가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생겼고 이 피롬은 어때요? 얘는 전기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발전된 모양이 바로 플래시 메모리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USB 메모리 요즘에 또 SSD라는 것도 나오죠. 이것도 요즘에 시험 문제 나오던데 하드디스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래시 메모리를 모아가지고 하드디스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SSD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얘네 모두 다 롬에 속합니다. Understand? 자, 다음에 이번에는 램이에요. 자, 램은 주격장치에 사용이 되고 얘는 읽고 쓰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휘발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롬 말고 램도 바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D램하고 S램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D램은요, 다이나믹해요. S램은요, 정적해요. 정적해요. 스태틱. 그지? 그래서 얘는 전원이 공급되더라도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되어야만이 기억된 내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D램이에요. 그러다 보니 재충전을 계속 해줘야 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얘는 속도가 얘보다 느려요. 얘는 재충전 없어서 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럼 어디에서 사용되냐? 보통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시면 컴퓨터를 사시면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용량을 보시는데 보통 요즘에 4기가나 8기가 정도 달려 나오죠.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그지? 이게 바로 D램이에요. 이 용량이. 그리고 이 S램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얘는 속도가 빠르면서 대신에 가격이 열날이 비쌉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CPU 내에 캐시 메모리가 들려 있거든요. 예전에는 캐시 메모리가요, CPU 바깥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CPU 내에 캐시 메모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살때 보시면 CPU 스펙을 보면 그 안에 뭐 1메가짜리, 얘는 메가 단위예요. 용량이 작아도 굉장히 비쌉니다. 1메가짜리 뭐, 레벨 1, L1 캐시가 달려있다. 뭐 L2 캐시는 512K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용량이 작으면서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어디에 사용되냐면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좀 이따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요거나 또 어디? 우리 앞에서 배운 레지스터에 사용이 됩니다. 아셨죠?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D램 하면은 요즘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주격장치 이야기하면 DDR 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DDR 정확히 이야기하면 D램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SRAM은 캐시 메모리나 레지스터에 사용되는 고속의 고가의 메모리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보조격 장치예요. 보조격 장치에는 자기 테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연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카세트 테이프 아세요? 카세트 테이프처럼 생긴 저장 장치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딱 입학했을 때 저희 중학교에 컴퓨터실이 생겼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게 8비트 컴퓨터였어요. 8비트 그때 삼성 거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마이컴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이컴. 마이컴 해가지고 얘는 저장 장치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테이프라는 애는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 아, 요즘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이거 카세트 테이프 모를 텐데. 아나? 아,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생겨가지고 길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요게 요 면에다가 아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자성을 띤이 물질을 이렇게 휙 감아가지고 썼던 아 요런 내용이 있었죠 요런 게 있었죠 이게 자기 테이프예요 그래서 얘는요 플라스틱 테이프 표면에 자성 물질을 입힌 것이며 순차적 접근만 가능해요 자 순차적 접근만 가능하다는 이유는 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카세트 테이프 들을 때는 노래를 주로 들었거든요 그때 노래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처음부터, 첫 곡부터 순서대로 계속 들어야 돼요. 뭐, 고르려면은, 뭐, 빠르게 돌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으려면 너무 힘들어. 그지? 그랬다고, 자기 테이프는. 그러다가 이제 CD롬이 나왔어요, CD. CD는 어때요? 트랙별로 노래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트랙을 바로바로 우리가 검색을 해서 바로바로 들을 수가 있어. 4번 트랙 딱 누르면 바로 4번 트랙 가. 이게 뭐, 바로 뭐예요?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 비순차 접근의 차이예요. 그래서 순차 접근이라는 거는 카세트 테이프처럼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순차라는요. 직접도 뭐 이게 직접 접촉이라고 하거든요. 직접. 아유, 발음이 어려운데 쓸게요. 직접이에요. 직접. 직접 접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는 순차 접근이라 해서 보통 얘를 다른 말로 사스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얘는 직접 다이렉트 액세스. 얘는 시퀀셜 액세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스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구분하는 것도 아주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테이프는 뭐라고요? 사스드라고. 싸싸싸싸싸싸싸싸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이 노래 아시나요? 옛날에 그 개그맨 중에 누구죠? 저랑 동갑인 친구 하나 있었는데 요즘엔 잘안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이번에 이제 블록화 인수라는 게 나오는데 블록화 인수는 이제 자기 테이프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테이프는 여러분들 노래 같은 거 들어있을 때 테이프 노래 들어있을 때 보면 어때요? 한 곡, 그게 하나의 블럭이거든요. 데이터 하나가 들어있는 하나의 블럭. 거기에 있는 블럭을 구성하는 레코드의 개수를 우리가 블록화 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테이프의 레코드 크기가 70자래요. 레코드 크기가 70자고요. 그 다음에 블록 크기가 2800자래요. 이때 블록화 인수는 어때요?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화 인수는 40이다. 요게 문제가 남은 적이 있어요. 다시는 안 나올 거야. 요즘에 자기 테이프를 안 쓰니까. 자, 다음에 이제 자기 디스크. 얘가 이제 하드 디스크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하드 디스크. 자기 디스크. 자석 물질을 입힌 금속 원판을 여러 장 겹친 거래요. 그래서 요즘엔 한 장짜리도 있고요. 두 장짜리, 세 장짜리도 있어요. 뭐 여러 개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용량은 따따블로 늘어나겠죠. 요즘에 하드 디스크가 뭐 3테라? 이 정도 나오죠. 저는 1테라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남아서 어떻게 쓸 수가 없어. 그지? 사실 컴퓨터 사용하면서 영화를 다운받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관하지 않는다면 사실 500MB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제 노트북은 SSD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128기가가 달려 있어요. 이거 가지고요 충분히 남아 돌면서 펑펑 씁니다. 왜? 저는 영화 다운받자마자 보고 지우거든요. 보관하는 분들은 부족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 디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자료를 저장하는 기본 저장 단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어요. CD롬 같은 애가 있어요. 금색으로 생긴 애가.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 장 이렇게 겹쳐가지고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액세스 암이라고 그래서 얘네의 그 접촉면이 닿는 헤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헤드가 있는
뭐 이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사진 준비가 안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는 빙빙빙 돌면서 이 헤드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얘네는요 순차 접근도 가능하지만 직접 접근도 가능해요. 그래서 직접 접근 뭐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확 가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역량이 크고 접근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은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트랙은 어떤 거냐면 간단한 겁니다. 트랙, 운동장 트랙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성을 띤이 디스크에 이렇게 물리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상으로 이렇게 트랙을 쪼개놔요. 보통 9개, 뭐 18개 이렇게 트랙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좀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트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는요. 이 트랙을 섹션 구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설운동장 같은 데 가보면 뭐 아홉 번째 트랙이라는 거는 이제 운동장이 있고 그다음에 좌석 앉는 데 보면은 뭐 S1, S2 이렇게 입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섹션 1, 섹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섹터가 바로 섹션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실린더는 뭐냐면은 우리가 디스크가 여러 장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디스크가 여러 장인 거 무시해버리고 디스크 한 장에 있는 이 트랙의 개수 있죠. 이게 실린더의 개수예요. 요거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는요 몇 개의 섹터 바로 이게 하나의 섹터다. 근데 섹터를 이렇게 많이 나누진 않고 적게 나누진 않고요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요 하나의 묶음 뭐야 바로 섹터의 묶음을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하고 얘네가 바로 실제를 데이터를 읽고 쓰는 단위가 됩니다. 얘도 출제된 적 있어요. 그다음에 액세스 암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얘네를 읽으려면 접촉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헤드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읽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액세스 암이 바로 이 팔, 이게 물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읽기 쓰기 헤드는 바로 이게 읽고 쓰는데 이 헤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밑에 이제 디스크 팩이라는 애가 있는데 디스크 팩은 바로 이제 여러 장의 디스크 팩, 이런 것, 여러 장 디스크를 모아놓은 것,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애는 뭐가 있느냐? 실린더 클러스터 이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린더가 뭐라고요? 트랙의 한 면의 개수. 됐어요? 디스크 한 장에서 여러 장이든 100장이든 뭐 1000장이든 한 장이든 한 면의 트랙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예, 바로 실린더 수다.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좀 이따 문제가 있어요. 자, 다음에 자기 디스크의 접근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자기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내가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요. 디스크가 이렇게 있다. 여기 원 그리는 게 있지? 이렇게, 아유,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지지? 자, 이렇게 디스크가 있다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세스 암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액세스 암이 있고, 여기 헤드가 있다 그랬지?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를 읽어요. 그때 여기서 탐색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원하는 데이터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러면 얘가 이 액세스 암이 이 트랙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탐색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회전 지연 시간은 지금 여기에 이제 얘가 이쯤에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돈다고 했을 때 내가 헤드는 여기까지 지금 오기는 했지만 얘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여기까지 올라면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바로 탐색 시간이에요. 아니 회전 지연 시간이에요. 회전해가지고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실제 만났어, 헤드가. 헤드가 만나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전송 시간인데, 얘네를 모두 다 합한 시간을 뭐라고 한다? 바로 액세스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세요. 문제 어렵게 나오면 한번 나옵니다. 자, 광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르시죠? 요즘에 이제 광디스크 사용을 거의 안 하는데, 광디스크는 이제 그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레이저 빔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읽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광디스크를 별도로 굉장히 비싸게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이 광디스크가 뭘로 넘어왔어요? CD롬, DVD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CD롬, DVD도 사실은 어때요? 전자 그빛 있죠? 레이저 빔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루레이 이런 것도 모두 다 광디스크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록 위치에 관계없이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고 정보는 빨리 읽을 수가 있대요. 됐죠? 자, 웜.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웜. 웜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CDR 아시죠? 공 CD. 응? 컴팩트 디스크 레코드. 그지? 레코더블. 그지? 한번쓸수 있는 거. 근데 이공 CD는 어때요? 한번 쓰면 거기다가 변경이나 더 쓰기가 안 되죠.
선생님, 되던데요? 그치, 요즘엔 기술이 좋아가지고, 디스크 애드온스 하기 전까지는, 세션을 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쓸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세션을 닫아버리면, 뭐, 이런 얘기는 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세션 닫는다, 디스크 애드온스다, 이런 건안 나오는데, 이렇게 한다는 가정하에, 예? 요런 것을 우리가 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쓰고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CDR, 혹은 DVD-R. DVD-R. 요즘에는 블루레이도 나오죠. 블루레이. 저도 블루레이가 몇년 전부터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블루레이 레코더를. 용량이 25기가, 50기가, 막 100기가 이렇게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디스크 한 장에. 그래서 눈여겨보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해외 원래는 이제 이 광학 기술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네도 이제 레이저 광학 기술이잖아요. LG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LG가 그리고 블루레이를 표준화하는데 얘가 이제 앞장섰죠. 그래서 블루레이 레코더가 나오는 회사가 최초로 나온 게 바로 LG예요. 그래서 LG에서 만든 뭐 12배속짜리 요거를 해외 구매해가지고 하나 샀는데 짱이야 짱. 와, 전 25기가짜리 디스크를 사용하는데요. 뭐 CD롬이나 DVD는 몇 기가예요? 이것도 시험지에 몇번 나왔었는데요. DVD는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4.7기가예요. 몇 장? 8장 정도 돼요. 482? 24, 482, 24 맞나요? 4720. 아, 이게 구구단을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8배 정도의 용량을 넣을 수가 있다고. 근데 얘는 또 레이어를요, DVD도 마찬가지지만, 레이어를 2개, 4개, 이렇게 할수 있어요. 또 뭐, 더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듀얼 레이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50기가까지 저장이 가능해요. 쿼드 레이어는요, 100기가까지 저장이 가능해요. 근데 디스크 가격이 열나 비싸서 못 쓰고, 얘는 보통 한 1,000원 정도 하니까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이제 애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보관할 때 하드디스크에다 보관하다 보니 간혹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충격을 받고 그러면 깨지잖아요, 하드디스크는. 그래서 예전에는 DVD에다 넣어놨었는데 DVD에다가 넣으니까 너무 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렇게 넣고 있어요. 블루레이에다가. 자, 다음에 이번에는 디스크 검색 방식에 대해서 우리 CAV와 CLV에 대한 걸 볼게요. 이게 2009년도부터 출제되기 시작했는데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문제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요. 얘는 CD롬이나 DVD 혹은 자기 디스크, 그래서 하드디스크에도 모두 다 사용되는 그런 기법인데요.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현재 이제 CLV가 사용이 됩니다. CLV가. 그래서 CAV와 CLV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뭐냐면 CAV는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원을 또 하나 그렸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원주율의 길이와 여기 최외곽에 있는 원주율의 길이는 어때요? 다르죠? 그럼 어때요? 만약에 속도를 똑같은 속도로 돌아간다면 얘네가 속도가, 이 회전 속도가 똑같다면, 이 RPM 속도가 똑같다면, 여기에서는 어때요? 좀더 조밀하게 저장이 되겠고, 이쪽은요? 좀 뜸뜸뜸 저장되겠죠. 대신에, 어떻습니까? 얘네는 단점이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저장 밀도가 다르고 속도가 똑같다 보니, 이쪽에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낭비되게 돼요. 그래서 저장 용량에 낭비가 생기는 게 바로 CAV 방식이에요. 뭐냐? 앵글이라 그랬죠? 뭐예요? 이 각도를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즉 여기하고 여기 회전하는데 속도가 같다는 거야. 아셨어요? 이 각과 이 각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저장하는 데 있어서 불리함이 있다. 대신에 CLV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여기 이놈과 이놈의 속도가 이 원주율의 차이가 2.5배예요. 최내각과 최외각이. 그래서 이 앞쪽에, 이 안쪽에서는 좀 빨리 돌다가 이 바깥쪽에서는 천천히 도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돌면 조밀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장 공간에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요 회전 속도예요. 회전 속도가 동일합니다. 그지? 얘는요 회전 속도가 리니어, 이 선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요 저장 밀도가요. 얘는요 달라요. 얘는요 같아요. 그리고 저장 효율은요. 얘는 효율이 낮아요. 얘는 효율이 높아요. 이 특징적인 거 기억하고 계십시오. 저 정리하세요. 지금 빨리 써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리나 보다. 다시 한번 제가 이쪽에다 써드릴게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우선 회전 속도로 볼게요. 회전 속도. 회전 속도. 얘는 어떻다고요? 얘는 동일해요. 얘는요? 네, 달라요.
그지? 달라.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저장 밀도는요. 밀도는 얘는요. 달라요. 왜? 내가 거 외곽에 저희가, 그 원주율이 크기가 다르니까. 얘는요.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회전 속도하고 밀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아, 저장 효율성. 효율성이 얘는 떨어져요. 왜? 아무래도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요. 효율성이 높아요. 됐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니까. 자, 언제나 회전 속도가 일정해요. 컨스턴트 앵글이에요. 됐죠? 그래서 무리가 없대요. 모터에 무리가 없고,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최외곽에서 읽어드리는 데이터 양이 최내곽에서 드리는 것보다 많고, 디스크 저장 공간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요. 다음에, 요게 뭐 많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어때요?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속도가 가변적이라고 했는데요. 속도가 가변적인다는 건 뭐냐면, 이 회전 속도가 가변적인 게 아니고요. 예? 읽어드리는 속도예요. 읽어드리는 속도. 그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정정해드립니다. 이거는, 이 속도는 회전 속도가 아니고요. 뭐야,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속도가 가변적이에요. 왜?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다르니까. 그지? 자, 다음에, 이번에는 CLV 같은 경우는 CD 안쪽과 바깥쪽의 원주의 길이가 2.5배 차이로 인해서 재생할 때 RPM이 유동적으로 바뀌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속도가 얘는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CAV와 CLV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USB 메모리 다 아시죠? USB 메모리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자, 뭐 말씀 안 드릴게요. 얘는 뭘 사용해요? 플래시 메모리 사용합니다. 됐죠? 자, 다음에 기억장치의 특징에서 기억장치 접근 속도가 있어요. 가장 빠른 게 바로 레지스터예요. 얘네 뭘로 써요? SRAM이에요. 여기까지. 그지? 얘는 D램이죠. 그 다음에 얘는 ROM, 자기 디스크, 광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렇게 됩니다. 자, 기타 메모리. 여기도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애들입니다. 뭐냐. 우선 캐시 메모리라는 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CPU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격 장치가 있어요. 어떤 게더 빨라요? 속도가? 얘가 월등히 빠릅니다. 수천 배 빨라요. 그러면 얘가 요구하는 걸 얘가 받쳐주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CPU가 자주 요구하는 애를 미리 올려놔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빨리빨리 쓸수 있게. 이 램보다 훨씬 수십 배 빠른 메모리를 갖다 놓는데 얘가 바로 캐시 메모리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연관 메모리는요. 얘는 이 캐시 메모리를 사용할 때이 캐시 메모리에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기술 기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연관 메모리라 해서 저장된 내용을 우리가 주소가 아닌 내용을 보통 예를 들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여기 나오네. 컨텐츠 어드레서블. 바로 안에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주소화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소를 그냥 1번지부터 100번까지 주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데이터에 안에 있는 컨텐츠를 직접 처리하는 얘가 바로 연관 메모리예요. 바로 캐시 메모리 사용됩니다. 됐죠? 자, 가상 메모리 나오는데요. 얘는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말했던 이놈들 하나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래서 얘가 CPU고요. 얘가 뭐라 그랬어요? RAM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얘가 보조기억 장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요즘에 컴퓨터 새로 사시면 얘가 이제 4기가 정도 주격 장치 주고요. 하드디스크는 보통 1테라 정도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기가 바이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뭐 커다란 게임 같은 거 프로그램 돌릴 때 보면 보통 그 용량이 10기가짜리들이 있어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주격장치 모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야만이 얘가 CPU에서 가져다 쓸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못 넣잖아요. 그럼 실행을 못 하잖아. 옛날엔 실행을 못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능해요. 왜? 하드디스크에다가 임의 부분을 얘를 주격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가짜의 메모리가 있어요. 뭐야, 바로? 가상 메모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4기가면 나머지 6기가를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윈도우즈 XP, 윈도우즈 7들 보면 가상 메모리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냐면 기본 설정이에요. 윈도우 설치했을 때이 메인 메모리에 1.5배가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더 확장이 돼서 가변적으로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 확인하는 것도 뭐 있는데 그것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워드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진 하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주격장치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보조기억장치 일부를 진짜 주격장치처럼 가짜로 구라로 속여서 쓰는 부분을 가상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기억장치 용량 단위예요. 우리 앞에서 잠깐 봤었죠? 자, 컴퓨터는요, 여러분들 무슨 진수로 표현이 됩니까? 예, 이진수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의 진수 승수 표현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kb는요, 보통 우리가 1000이라고 이야기하죠. 1kg는 10의 3승이니까 아시죠? 얘는요, 메가는요, 10의 6승, 기가는요, 10의 9승, 테라는요, 10의 12승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페타는 이게 10의 15승이 되겠죠. 이렇게 단위가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10의 3승 하면 1000인데, 선생님 왜 104예요? 그랬는데, 컴퓨터는 이진수예요. 컴퓨터가 왜 이진수예요? 컴퓨터 뭐 먹고 살아요? 전기 먹고 살아요. 전기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전기가 들어가고, 꺼지고. 그지? 전기가 들어가면 1이고요, 아니면 0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진수를,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이진수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2의 승수 배로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2의 10승이 결국은 뭐다? 우리 키로가 된다. 그리고 얘의 단위는 그냥 1000이 아니라 2의 10승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24가 됩니다. 그래서 요 단위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고, 얘네 각각 몇 10의 몇 승인지 2의 몇 승인지도 구분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냥 하나만 보면, 자, 1테라라는 거는 뭐냐? 이게 기가가 얼마였어요? 10에 여기는 뭐예요? 3승, 6승, 그다음에 9승이죠. 9승이야. 10에 9승. 테라는요, 12승이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1000이니까 뭐예요? 10에 3승 더해서 12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좀 확대해서 볼게요. 명령어의 처리 속도를 CPU와 같도록 할 목적으로 기억 장치와 CPU 사이에 두는 거 뭐라 그랬어요? 캐시 메모리죠. 됐어요? 자, 사용자가 보조 기억 장치의 전체 용량에 해당하는 기억 장소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격 장소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메모리? 가상 메모리. 됐죠? 자,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바이트를 이용을 한대요. 자, 다음 단위의 표현이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1kg니까요. 어떻게 돼요? 1kb라는 단위가 없었다면 1000이 맞아요. 근데 바이트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자료 표현 단위라서 2의 승수로 표현한다 그랬죠. 이진수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1바이트를 8비트라고 이야기하고요. 1비트는 0, 1, 요 하나를 우리가 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구체적인 것에 대한 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건 정보 처리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컴퓨터에서는 1000이라는 단위를 1024로 표현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메가는요. 어떻게 됩니까? 키로보다 1000만큼 많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얘도 아웃이지. 그지? 얘는 뭐야 지금? 기가는 어때요? 이게 0이 3개가 더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키로 단위가 가겠죠. 자, 어떤 디스크팩이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면당 트랙이 200개래요. 이때 디스크팩이 사용 가능한 실린더 수는, 실린더 수는 한 면에 트랙의 개수라 그랬어요. 200입니다. 아셨죠? 디스크팩 뭐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한 면에 트랙 수가 실린더 개수가 돼요. 자, 다음에 자기 테이프의 레코드 크기가 70자고요. 블록 크기가 2800이래요. 나누면 얼마 나와요? 계산기 써야 돼, 그지? 7, 4, 7, 28, 그지? 아, 구구단 다 써, 그지? 4, 7, 28. 그래서, 40이 되겠네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하드웨어 정보를 봤고요. 이제 다음에 또 하나의 블록으로 우리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